It's a beauty, beauty, beautiful day. 지금은 해운대 앞에 남포공원에 와 있고 11시까지 먼저 이 공원을 좀 산책을 좀 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부산을 좀 돌아다닐 겁니다. 갑시다. Let's go. 지각장애인 마라톤 대회입니다. 응원합니다. 난 내가 길 가야 돼. 응원해요. 길이 올라 업고 놀자. 업고 놀. 아 귀여워. 자 벌써 시간이 한 12시? 12시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아침을 못 먹었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해운대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이 근처에서 맛있는 거 이것저것 먹으려고 해요. 뭐 맛있는 게 있을까? 우와 껌져봐. 우와 막 사람 움직여. 사람 움직여. 여기 갈래? 여기 맛있겠다. 마산이모 밥집. 안녕하세요. 네 메뉴는 추어탕이고 이쪽은 된장찌개. 산초가루 조금 넣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 저게 바로 부산의 추어탕. 자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백화점. 그리고 세계에서는 probably 몰라. 센텀 시티에 있는 먹고 싶은데. 어? 여기 맞잖아. 우와. 세계 최대 백화점 진짜? 맞잖아. The world's largest department store라고. 어 그래? 나 이거 어제 이렇게 딱 똑같이 검색해 봤는데 안 나오던데. 한번 들어가 볼게.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클라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크다. 다 가이네. 여우인가? 늑대인가? 여우. 여우야? 박사. 소 아니야? 소?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슨 역? 사면. 사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 부산에 와서 살아야겠네. 그러게. 부산에서 제가 인지도가 많네요. 신기하게도. 자, 여기는 서면역이고 이제 여기서 갈아탑니다. Let's transfer. 서면. 네, 부산 여행을 하면서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부산 분들이 좀 많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부산에 살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저기는 자갈치 시장. 저희가 오늘 길을 잘 찾죠? 그러게요. 저희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성희가 많이 챙겨줘서 고맙네. 고마워. 엄마 부위. 와 크다. 우와. 이게 설마 씨앗 호떡을 기다리는 줄인 건가? 1박 2일 이승기가 먹었다는 씨앗 호떡을 먹기 위해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겁니까? 씨앗 호떡이야말로 내가 평생에 안 먹을 음식 중에 하나네. 밀면입니다. 밀면. 삶의 가야 밀면. 여기는 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생이에요. 고생. 어이구 사랑해.
들어봤어? 이름이 고래사 어묵이라는 곳인데, 우와! 어묵이 엄청 많아, 어묵이. 어묵김밥이랑 어짬뽕을 먹을 거예요. 부산에서 밀면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아까 밀면을 먹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밀면이 그러니까 좀 별로인 데를 갔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밑에였어. 그래서 내일 다시 다른 밀면집을 가려고 하고 아까 남포동에서는 좀 쇼핑을 조금 했어요. 이 바지를 샀습니다. 짜잔. 이거 진짜 딴 색깔도 샀어도 괜찮았을까? 그러니까 몇 개 여러 개 샀어도 괜찮았을 법한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바지예요. 성인은 이것도 사고 구제시장에서도 사고 7월 50일. 우와 맛있겠다. 손가락은 없나요? 깨알 고탱의 비디오 시간. 음식점에서 휴지 뽑을 때 짜증날 때. 칼칼해, 맛있어. 어묵면인 것 같아. 생긴 게 어묵면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래, 와.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게 뭐 부산에서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뭔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부산에서 와서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그지 않아? 되게 맛있게 먹었어. 뭔가 종이컵에 나와서 그런가? 그런가? 뜨뜻한 국물은 약간 종이컵에 먹는 맞아 맞아 맞아. 스키장에서 맞아. 컵라면 먹는 거. 갑자기 아침이 돼버렸죠? 어제 들어오면서 치킨이랑 맥주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거 잠깐 먹고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네. 아주 그냥 고라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오늘 비디오 블로깅은 이렇게 아침에 마치려고 하고 부산에서의 세 번째 날 여행 많이 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옷도 사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